네, 밖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병동에 계신 우리 환우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제 이런 이암 일반인 강좌는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또뭐 병동의 회진도 그렇고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저희가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뻔히 여러 가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환우 여러분들이나 가족들하고 설명하는 시간도 좀더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알지만 또문 밖에서 뭐 기다리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의사들은 사실 또 한쪽에 대단히 죄송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저희 교실에서 또 별도의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환우 여러분들, 가족분들께 좀 이런 병에 대해서 좀더 쉽게, 편안히, 길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또 질문, 의문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공통적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병 생활을 하고 이러는데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런 시간들이 마련됐습니다. 또 하나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환우 여러분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 간에 어떤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게 그 신뢰가 깨질 때의 치료 결과도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을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저희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또 우리 암병원의 여러 직원 여러분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삼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 환우 여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위암의 예방과 치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우리가 싸우는 적에 대해서 적군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화두는 무엇일까요? 요새 뭐 최무구라는 사람 때문에 뭐온 나라가 지금 난리고 온통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큰 중요한 화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구성원 한분한 분이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히 요새는 뭐 전부 핵가족화되고 가족 식구들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환우 여러분들 계십니다만은 누가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면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납니다. 그분 가서 면회도 해야 되고 좀 수발도 드셔야 되고 그러는데 다들 일이 있고 정말 어려워지죠. 그래서 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분한 분이 정말 건강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릴 위암은 이게 어떤 병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에 가장 있다.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장 흔한 원인이 암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 암으로 인한 사망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이 위암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1번의 주적이 위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 병에 대해서는 이런 의학적인 좀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필요합니다.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서 부부가 위암으로 진단받고 수술한 분이 거의 한 10쌍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편이나 부인이 위암 수술을 받고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몇 년씩 다니다가 배우자분이 진단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나중에 받은 배우자분이 병이 훨씬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같은 집안에서 살고 그러면 식생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배경이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만큼 위암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든 안심할 수 없는, 누구든 생길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암 발생률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 병에 대한 우리가 경각심은 확실히 좀 가져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위암입니다. 이 왼쪽은 이제 초기 상태의 암이고 오른쪽은 많이 진행된 암인데요. 이게 지금 위를 잘라서 이쪽을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펼쳐놓은 겁니다. 왼쪽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헐어있는 이런 게 있는데 오른쪽은 지금 위암 쪽에 이만큼 크게 마치 분화구처럼 크게 헐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위암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속도 쓰리고 이렇게 허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추절도 해나가고 그러죠. 근데 양이 적을 때는 전혀 그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허는 병이 위암이 있고 위궤양이 있죠. 위궤양은 양성질환인데 위궤양인 경우에는 통증도 훨씬 심하고 또 출혈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위암은 이렇게까지 헐어도 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대량 출혈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서서히 출혈해서 대변을 섞여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에 암 생기는 걸 얘기를 했는데 가장 많은 암은 갑상선암입니다. 근데 이제 갑상선암은 예후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얘기하지만 저 병이 정말 암인지, 그래서 갑상선암 조그만 거 진단받으면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평생 문제 안 일으키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특성을 가진 그런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은 위암입니다. 다행히 위암 발생 빈도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시작할 때 80년대만 해도 13%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암의 28%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위암이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도 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것은 폐암입니다. 폐암은 굉장히 암 중에서도 아주 악성 경과를 보이고요. 치료에 잘 반응 않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이 개발이 돼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간암, 위암은 그렇게 발생 빈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에서는 세 번째를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암은 지금 현재 상당 부분에서 완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발생 빈도가 높냐? 전 세계적으로도 높다고 보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암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천적인 요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 속에 뭐 암을 잘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방암을 일으키는 암 유전자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암 유전자가 양성 나오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만 안젤리나 졸린가요? 그 배우가 유방결제술을 했습니다. 그거는 암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유방을 미리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죠. 굉장히 우리가 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직 암이 진단이 안 됐는데,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생기고 진행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암이 있고 또 하나는 후천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햇빛이나 무슨 화학물질이나 뭐나 아무튼 공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어느 순간에 많은 자극을 받던 세포들이 서서히 암세포로 변해가서 암이 생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대부분 선천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병은 비교적 발병 시기가 일찍 옵니다. 이미 그런 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천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병들은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쌓여야 되기 때문에 대개 늦게 옵니다. 위암은 대표적으로 후천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병입니다. 물론
같은 가족 내에서도 위암 환자들이 많은 집안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에 대해서 이 동양 쪽에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음식 먹는 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가설은 갖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위암에서는 후천적인 요인 중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10초 만에, 5초에서 10초 만에 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위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장기일까요? 소화시키는 장기이죠. 네, 그렇죠. 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겠죠. 제일 그 위가 하는 역할 중에서 제일 큰 첫 번째 역할은 창고로서의 역할입니다. 밥상에 있는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면 어디 가서 있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먹자마자 바로 영양분이 흡수되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데 위에 들어가서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음식물 안에 우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좋지 않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 때 이 창고 속에, 창고라는 데는 뭘 이렇게 갖다 두는 데 아니에요? 오랫동안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어떤 성분이 있어도 소장이나 이런 데처럼 쭉쭉쭉쭉 내려가면 같이 접촉을 해서 그 세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은데 그래서 우리 몸에 소장암이라는 병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나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거기서 준비를 하고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 좋지 않은 성분이 있으면 위 벽에 있는 세포들하고 자꾸 접촉을 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먹는 음식하고 위암의 발생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그럼 도대체 좋지 않은 물질이 뭐냐? 대한민국에서는 단연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짜게 먹는 일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위암의 첫째 원인은 짜게 먹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흰 밥을 주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찬이 필요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상위의 반찬을 보면 대표적인 거 찌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소스를 기본 양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흰 밥이 싱거우니까요. 그런 거 있죠. 또 김치. 이 굉장히 짠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런 거 먹는 게 무슨 젓갈, 생선 자반 전부 짠 음식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사실은 음식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씁니다. 동시에 소금은 가장 좋은 조미료이죠. 입맛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싼 음식은 짭니다. 싼 음식은 재료가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비싼 음식일수록 싱겁죠. 그래서 재료의 맛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인스턴트 식품들은 전부 짭니다. 대표적인 게 라면이죠. 근데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짠 음식 먹는 거에 폐해가 많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요새 그런 음식들의 염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저도 라면 참 좋아하는데 전에보다 훨씬 덜 짜졌어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짠 음식은 심내혈관 질환 일으킵니다. 고혈압 일으키고 혈관 손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동맥경화증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사망원인이죠. 따라서 이 짜게 먹는 일은 특히 여기 주부 여러분들 계신데 우리 식탁에서 음식들의 염도를 많이 낮추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김치는 참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여러 가지 건강한 유산균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너무 짜게 만들어서 먹는 일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김치가 위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치를 짜게 먹으면 그 소금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불에 탄 음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고기를 먹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흔해졌죠. 밖에 나와보면 고기는 다 어떻게 가게 돼 있냐면 직화구이 무슨 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기를 먹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불에 타게 되죠. 고기가 타게 되면 거기서 발암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역시 몸 안에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주부 여러분들 집에서 이거 드시다가 남편 드리고 저 애들 이렇게 주고 나중에 이제 남은 거 아깝다고 그거 드시잖아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부가 건강해야지 가정이 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위 먼저 드시는 게 맞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럴 때 저 어머니들이 박수 한번 치시죠. 인기 발언 한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산염 농도가 높은 음식물이 뭔 소리냐? 가공식품입니다. 여러분들 가셔서 무슨 뭐든지 비닐봉지 안에 들어가 있는 아마 뭐든지 보십시오. 뒤에 이렇게 보시면 질산염, 아질산염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써 있어요. 이 식품 첨가제인데 저게 색깔을 내거나 혹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에 들어있는 이 아질산염은 우리가 반복해서 오래 섭취하게 되면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가공식품 섭취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학생들 이제 막 하루 종일 그 공부하고 뭐 또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 도시락을 두 개 싸고 세 개 싸고 막 하잖아요. 도시락 반찬 만들어서 걔네들 입맛에 맞추는 일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다 뭐 햄이나 소세지 이런 건 다 누구나 좋아하죠. 해주기도 쉽습니다. 근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마 집에 가서 햄 소세지 한번 오늘 들춰보십시오. 대표적인 가공식품 질산염,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입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발암물질을 얘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아 뭐는 무슨 암을 일으킨다더라. 줄긋기를 딱 해서 그거 먹으면 마치 그 암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공식품을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거든요. 또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건 없지만 가능한 우리 식단에서 이런 식품의 빈도나 어떤 그 양을 줄이고 대신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신선한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공히 어떤 암이든지 발병률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얘기하면 항상 우리가 맵고 짠 거 먹는데 매운 음식은 어떻게 되느냐? 고추, 마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사실은 아직 잘 모릅니다. 이런 고추나 마늘이 위암을 일으키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 현재까지는 뭐 이 실험적으로 보면 암을 유발하는 그런 보고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지금 잘 모릅니다. 근데 단지 이제 하나 이런 건 있어요. 너무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속 쓰리잖아요. 그 뭐냐 하면 급성 위염이 온 겁니다. 그 자극 때문에. 근데 급성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갑자기 왔다는 뜻도 있지만 그 속에 의학적인 의미는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잘 치료하면 혹은 가만히 놔둬도 자극이 더 없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스스로 낳는 힘을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대개 한 닷새 전후면 위벽이 뻘겋게 헐었다가도 새로운 세포가 나오면서 그 뻘겋게 염증이 있던 세포는 다 탈락이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급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극이 자꾸 반복이 되면 만성적인 변화를 겪어요.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 정상세포로, 건강한 세포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질환을 갖고 있는 세포로 남아있어요. 계속.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세포들은 그 다음 단계인 암세포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그 토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있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자꾸 반복해서 그런 위험을 일으킬 정도의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먹는 일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면
위암이 생길 수 있는 한 가지 위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소금 얘기했고요. 질산염 이런 것죠. 고기 이렇게 구워서 먹는 거 이런 거 저희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 헬리코박터라는 균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이상한 이름은 어디서 나왔냐? 헬리코박터란 말은 헬리콥터 아시죠? 헬리콥터하고 박테리아란 말을 합친 겁니다. 이 박테리아 균인데 꼭대기에 마치 헬리콥터 프로펠러 같은 이 섬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은 위에 사는데 위에는 우리가 위산이 분비돼요. 이 강산이거든요. 이게 pH 2.0으로 대단히 강한 산입니다. pH 2.0에 사는 시멘트 위에 놓으면 시멘트가 녹습니다. 그런 강산이 우리 몸에서 나와요. 위에서 분비가 돼요. 이 속쓰리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강산이 나와도 견뎌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강산이 위벽하고 직접 닿지 않게 가운데 이렇게 보호막을 쳐줘요. 거기에 이제 아주 알칼리 도수가 높은 점액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해주는데 정상적으로 이런 알칼리 농도가 높은 점액질들의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분비한 자기 산에 의해서 자기 위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위궤양이에요. 소화성 위궤양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일으키고 위염을 장기적인 만성적인 위염을 일으키는데 이 헬리코박터라는 균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헬리코박터는 이런 만성적인 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암하고 연관된 발암물질을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기검진을 받으시면 위내시경 검사나 이런 걸 받으시면 뭐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성인의 약 70%가 헬리코박터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다고 위암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감염이 있을 때 반드시 제균 치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게 감염이 있으면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균 치료를 하도록 대개 의사들이 권고를 하지요. 예, 그게 이제 헬리코박터 얘기고요. 흡연 및 음주. 이게 도대체 음주는 위암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흡연은 뭐 어떤 거냐? 실제로는 술보다 흡연이 훨씬 더 위암 발생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면요 위에 가는 피의 양이 혈류의 양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예, 그것 때문에 위벽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흡연이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 치료는 우리가 1881년에 처음 사람에서 위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 한 130년 정도 됐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수술하고 나면 반수 이상의 환자가 수술방에서 살아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어렵고 그랬죠. 지금은 어떠냐? 전체 위암 수술이 우리나라에서는 약 1% 미만입니다. 예. 저희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최근의 데이터가 저희가 수술 사망률이 0.2% 정도 수술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수술 전에 많은 연세가 많고 또 뭐 연세가 많다고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병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위험하실 수 있죠. 그 외에는 지금은 거의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암 진단이 늦게 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 출혈이 있거나 맥혀서 음식을 못 먹거나 그럴 때야 비로소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아서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수술했는데 지금은 암을 완치해서 거기서부터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완치가 이제 목적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의 목표 자체가 아주 많이 변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서울성모병원의 그 치료 성적을 보면 이 빨간 그래프가 뭐냐 하면 60년대 저희 외과학교실의 치료 성적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명동성모병원에 있었죠. 그때 이제 치료 성적인데 5년 생존율이 4%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00명 수술해서 5년 후에 보면
네 분 정도밖에 살아있지 않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얼마까지 갔느냐? 전체 수술한 환자 중에 80% 이상이 5년 생존을 합니다. 우리가 5년 생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의 암 재발은 5년 내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5년을 치료를 받고 생존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재발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생존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5년 치료 후에 5년까지 괜찮으면 이제 완치됐습니다라고 거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따라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는 분들의 80% 이상이 완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우선 이전에 비해서 일찍 진단되고 있고 또 수술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수술을 하면서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마취도 그렇고 무슨 영양도 그렇고 이런 게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좋아진 겁니다. 병기별로 보면 우리가 기수라고 그러죠. 1기암, 2기암, 3기암, 4기암 그러는데 이 기수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같은 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1기암의 5년 생존율 96%인데요. 3기암의 5년 생존율은 34%밖에 안 됩니다. 같은 위암이라 하더라도 기수가 높으면, 기수가 높다는 건 병이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인데요. 진단할 때 이렇게 서로 마치 다른 병인 것처럼 EF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위암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위암은 초기 단계에 진단해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보여드리면 이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조기 위암이고 이게 많이 진행된 위암인데 지금 여기 이렇게 내시경에 보면 움푹 패여 있어요. 이게 지금 암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약간의 색깔 변화만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단계의 조기 위암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예. 전혀 증상이 없어요. 우리 목표는 이런 시기에 진단해내서 생존율을 100%로 올리자 그런 얘기죠. 다행히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국가검진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또 뭐 이런 종류의 강좌들이 여러 병원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매스컴에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검진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병원에 그 치료받는 환자 중에서 조기 위암 비율인데요. 저희가 1980년에 이 구 강남성모병원이 여기 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36년 전에 개원했죠. 그 당시에 저희가 수술하는 환자 전체 중에 딱 5%만이 초기암이었습니다. 95%는 병이 많이 진행된 환자들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2008년에 64%, 지금은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초기암 상태에서 진단돼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의학이 조금 더 발전하고 그러면 그야말로 적극적인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콜레라 예방주사, 소아마비 예방주사, 뭐 주사든 먹는 약이든 그런 게 나와서 백신이 생겨서 한번 주사 한번 꾹 맞으면 평생 위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나오면 제일 좋죠. 그런 일들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시기는 아니고요. 단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암 발생하고 연관되는 이런 일들을 우선은 적극적으로 피하자.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발생하더라도 이런 시기에 진단을 하자. 지금 이 위암을 치료하는 저희들의 관심은 물론 환자분을 완치시켜서 건강하게 다시 사회를 내보내는 데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전에는 뭐 위암 수술 받고 아휴 내가 암인데 이만큼 살아있는 것만도 고맙지 않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건강한 사람들처럼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없겠느냐 소위 삶의 질, 그분들이 생존하시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게 그렇게 가자. 그런 거에 관한 관심이 저희 위암 치료하는 의사들의
첫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맞춤 치료, 또 수술을 줄이고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내시경 수술. 아주 초기 단계에 진단하면 위를 자르거나 이런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 여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치료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위궤양약 한 3, 4주 먹으면 다 저절로 암으로 붙어서 끝납니다. 치료가 그걸로. 얼마나 간단합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내시경으로 띄어낸 건데요. 마치 이렇게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회를 뜨듯이 위벽 안쪽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동그랗게. 이런 치료하죠. 아니면은 이렇게 통상적으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암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위에 아래쪽을 이렇게 드러내고요.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임파선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위를 이어주게 되죠. 암이 이렇게 위에 꼭대기 쪽에 상부에 생기게 되면 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이제 식도 끝에 이어줘서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게. 이게 이제 통상 저희가 하고 있는 수술인데요. 예, 이건 위를 완전히 제거한 경우에 실제 절제 표본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그런데 저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암이 있는 부위만 조금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는 위를 뭐 반수 이렇게 자르지 않고 중간 가운데만 잘라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수술의 범위를 줄일 수 있단 말이죠. 또 수술 자체도 지금 개복 수술을 하다가 이제 복강경 수술로 넘어갔죠.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과 수술의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뱃속에 하는 수술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배를 절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멍을 몇 개 뚫어갔고요. 구멍 지금 여기 이렇게 기계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배를 많이 째지 않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럼 뱃속은 어떻게 보냐? 여기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배꼽으로. 그래서 뱃속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수술기구가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 서울성모병원에 있는 제가 수술한 1번 수술방인데요. 요새 수술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마치 무슨 방송국 PD실 같죠? 각자 그 앞쪽에 이렇게 모니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배꼽으로 통해서 카메라가 들어가면 그 뱃속에 기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수술을 하고 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죠. 그러면 배를 째는 것보다 구멍을 몇 개 뚫어서 하면 수술 후에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또 수술 후에 이 상처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훨씬 줄일 수 있고요. 통증이나 이런 게 줄어들면 장운동도 훨씬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한 분들 보면 뭐 60대, 70대 노인분들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훨씬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죠. 로봇 수술도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태권부예요. 네, 마징거 Z입니다. 예, 제가 한참 봤던 이제 만화영화인데 아주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로봇 수술이 뭐 수술방에 이 마징거 Z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이 로봇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보셨지만 이 복강경 수술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 로봇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팔이 이렇게 기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그 기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로봇 팔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로봇가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옆에 이런 수술할 수 있는 또 저런 기구가 있어요. 마치 전자우락기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손가락, 발가락. 제가 발가락 보여드리라고 양말 벗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네.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면 이 로봇 팔에 신호가 가서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당기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가 이에서 수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긴 하지만 우선 아직은 너무 고가고요. 보험에서 위암 같은 데서 이제 커버가 안 되고 또 사실은 너무 좁은 시야를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술하는 거에 비해서 또 약점도 있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것이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외과적인 수술은 이런 아주 첨단의 기계를 이용해서 아마 점차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암을 진단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상태의 암들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초기 상태의 암을 진단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환우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가족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에서는 위암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암의 치료는 많이 좋아져서 초기 상태에서만 발견하면 100% 완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정기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40살 이상이 되면 검진을 하라고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약 먹고 찍는 엑스레이 있죠? 위조영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검사를 하거나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암이 진단되더라도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진단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기에 주적 제1번이 위암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다행히 이런 검진에 드는 비용은 대단히 쌉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대한민국이죠. 아,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가서 내시경 받으시면요. 최소한도 600불에서 1000불을 내야 됩니다. 60만원에서 100만원쯤 내셔야 돼요. 대한민국 아주 좋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이걸? 이걸 안 하시고 쓸데없는 녹용피를 드시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걸로 절대로 건강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위암 치료 성적이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아주 희망적인 얘기죠.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위암 치료 성적은 전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위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위암 환자만을 치료하는 걸로 월급 받고 살 수 있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엔 그런 사람 전혀 없죠. 그러니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위암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와서도 위암 회진 돌고 위암 환자 외려보고 위암 환자 수술하고 맨 그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 뭐 바보가 아닌다며야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보다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의사들이 대한민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치료 성적을 높인 건데요. 보시면 우리 수술 사망률 0.2%. 이 비슷한 우리가 하는 치료를 서양에서는 수술을 작게 합니다. 수술의 합병증 비율이 워낙 높거든요.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대규모로 우리가 하고 있는 수술하고 같은 수술법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수술 사망률이 10%가 나왔습니다. 10명에 한 사람이 수술 사망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치료 성적하고 비견할 수 있는 것은 동경암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계의 위암 치료를 대한민국과 일본이 주도해 나가고 있죠. 5년 생존율 보시면 81%, 80.1% 거의 비슷합니다. 서양은 얼마나 되느냐? 57%, 43%. 여기밖에 안 됩니다. 이제 누가 위암 걸려서 미국에 위암 수술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이런 지금 좋은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위암은 분명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조기에 진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되고 완벽한 외과적인 수술을 받으면 암을 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일반인들처럼 건강하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셨으니까 시험을 봐야 됩니다. 잘 강의 들으셨는지 시험을 봐야 돼요, 그죠?
옆에 사람 보시지 마세요. 오늘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위암의 정기검진. 대상은?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검사 방법은? 예. 다시 대학 다니셔도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아주 또렷하십니다. 검사 간격은? 최소한 2년에 한 번. 네.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 위장관외과 외과에서 5월은 위의 달이라는 행사를 늘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매년 5월이 되면 이런 비슷한 강좌를 합니다. 우리가 5월이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이 행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5월이 되면 뭐 가족들끼리 밖에 나와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디 놀러도 가시고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꼭 해야 될 게 집안에 40살 이상 된 분들은 손잡고 근처 병원 가서 위내시경 검사 한번 받는 겁니다. 그런 걸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